이번에는 선택한 옵젝트를 커브 형태를 따라가면서 복제하고자 할때 이용하는 얼른 커브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브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간단한 커브를 그려줄 건데 컨트롤 포인트 커브 선택하고 스프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적당히 한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라이트 클릭하고 얘가 지금 탑뷰에서 평평한 커브입니다. 그런데 얘를 좀 약간 좀 위로 좀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포인터로 클릭합니다. 전체를 다 선택한 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첫 번째 건 빼줍니다. 그리고 좀 커버를 들어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번째 포인트 해제하고 나머지 포인터들은 좀 들어 올려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커버를 좀 올려주겠습니다. 빼주고 누르고 빼주고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서 더 올려줘야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빼주고 올려주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빼주고 올려주고 평평했던 커브가 이렇게 위쪽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여기 라이클릭 이제 복제할 오브젝트로 솔리드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이 박스를 이 커브 형태를 쭉 따라가면서 복제해 주고 싶다. 그럼 트랜스폼에서 어레이에서 얼론 커브를 이용합니다. 어레이 시킬, 즉 복제할 오브젝트를 선택하러 갑니다. 얘를 선택하고 라이클릭 패스 커브를 선택하러 갑니다. 패스 생활 커브 이쪽 것을 선택하냐 이쪽 것을 선택하냐 오른쪽을 선택하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얘가 이쪽부터 복사되기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쪽 끝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복사할 개수 몇개 복사할 거냐 20개 아니면 특정 거리를 지정해주면서 거리마다 복사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0개.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기본적으로 쭉 커브를 따라서 복사되면서 회전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럼 노 로테이션 프리폼을 선택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이 커브를 따라가면서 복제된데 커브의 노멀 방향을 따라서 이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 라이크 같은 경우는 컨스트럭션 플레인과 평면 상태를 수평 상태를 유지하면서 쭉 카페될 때 이용합니다. 여기서 한번 프리폼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복제되는데 보면 이렇게 회전되면서 복제됩니다. 이것은 이 커브의 노멀 방향을 따라가면서 복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제할 때 회전되는 게 싫다. 그럼 컨트롤 Z 하고 트랜스폼에서 어레이에서 얼른 커브 선택합니다. 얘를 선택하고 라이클릭 얘를 선택합니다. 노 로테이션 선택하다 아니면 로드 라이클 클릭합니다. 노 로테이션 하면은 회전 안 됩니다. 이제 탑에서 보면 전부 계속 회전이 안 되니까 똑같은 모양새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커브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회전을 안 시키는 건 좋은데 커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커브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평평하게 만들 때 뭐 계단 같은 거 회전, 즉 나선형 계단 같은 게쭉 밟고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 때 회전을 걸어주지 않으면 편리할 것입니다. 컨트롤 Z. 그런데 얘가 얘하고 좀 복사된 오브젝트가 커브가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인데 이럴 땐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스폼 어레이
얼룩컵을 선택합니다. 어뢰시킬 오브젝트 선택하고 라이클. 이제 패스컵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 옆에 베이스 포인트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베이스 포인트를 선택하고 어뢰시킬 오브젝트를 위한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하라고 합니다. 이 오브젝트 상에서 어떤 지점에 포인트에 달라붙게 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쪽 미드 지점, 미드 스냅이 걸려 있습니다. 미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베이스 포인트 지정했고 이제 패스컵 선택하라고 합니다. 얘를 선택합니다. 노 로테이션하고 OK 하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커브를 따라가면서 베이스 포인트로 지정한 부분에 커브를 따라가면서 계속 커브 상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 박스가 바닥과 수평 상태를 유지하면서 커브를 따라서 쭉 복제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거 이것도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폼에서 어레이에서 얼룩커브 어레이시킬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라이클릭 베이스 포인트 지정해 주겠습니다. 베이스 포인트 미드 클릭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패스 예 로드라이크를 선택하면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로드라이크를 선택하면 시프레인을 선택하기 위한 뷰포트를 클릭하라고 합니다. 지금 얘가 어떤 컨스트럭션 플레인과 수평 상태를 유지할지 해당 뷰포트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 클릭합니다. 퍼스펙티브랑 뷰포트. 그럼 여기 그리드와 수평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퍼스펙트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일한 모양을 유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드 라이크를 지정했을 때 이렇게 이 박스가 위쪽에서 보면 전부 바닥과 평평한 상태, 수평 상태를 유지하면서 쭉 되는데 이 커브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커브의 흐름을 따라서 박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컨트롤 Z하고 차이점 하나 살펴보면 트랜스폼에서 다시 어레이에서 얼룩커브 선택하고 어레이 선택하고 라이클리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겠습니다. 베이스 포인트 미드 그리고 여기에 클릭하겠습니다. 로드 라이크가 아니고 노 로테이션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계속 이 형태를 유지합니다. 로드 라이크일 때하고 노 로테이션 여기가 좀 노 로테이션인데 좀 더 차이를 확실히 보기 위해서 얘를 Alt 누르고 이렇게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복제를 해주고 이쪽은 No Rotation입니다. 트랜스폼에서 어레이에서 얼룩커브 어레이시킬 오브젝트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라이클릭 베이스 포인트 지정해 주겠습니다. 여기 미드 셀렉트 패스 커버 얘 선택하고 로드 라이크 선택하겠습니다. 오케이. 시플랜 클릭합니다. 이 차이점을 보면은
노 로테이션일 때는 얘가 이 사각형 박스가 계속 동일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로드 라이크일 때는 여길 때하고 여길 때하고 회전합니다. 수평 상태는 이 바닥과 수평 상태는 유지하지만 이 커브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박스가 회전하면서 들어간다는 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레이 얼론 커브 명령 중에 여기 프리폼과 노 로테이션 그리고 로드 라이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